이렇게 탱크 매트를 그래서 아기를 갖고는 도대체 안 할까. 아 이거 너무 많이 무슨 공간으로 사용되던 곳인가요? 예, 미술 유형 미술 그냥 미술하고 있는 거예요. 미술하고 있냐? 여기도 맞네. 여기가 4.3m 앞에 정체는 모르겠지만 아까 보셨던 형태의 이물질이 가득 차 있고요. 오수배관이 100mm거든요. 이 안에 그게 찰 정도면, 그러니까 똥이나 휴지는 물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돼요. 그래서 풀어지기 때문에 빠지는데 그런 류의 이물질이 아닌가. 물속에서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니까. 그리고 뭐 한 번에 유입이 됐는지 아니면 여러 번 투입이 됐는지. 이게 보이네요. 이게 지금 물이 없는 구간에 앞에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. 물은 이만큼 있고 일단 저걸 뚫어야 될 것 같고요. 휴지나 이런 거 같이 엉겨 있는 것 같은데 한 부분이 막혀 있어요. 1.2m가. 고양이 펠릿 같은 것도 잘 막히고요. 심지어는 넣어서는 안 되는 거. 벌레가 난 쌀 같은 거 버리셔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. 음식물 쓰레기나 음식물을 여기다 버리시면 안 되는데. 또는 물티슈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막힐 수도 있어요. 샤프트 작업을 먼저 해봐야 되겠네. 네. 그라인더로 갈아야겠네. 뭘까? 뭘까? 고고고. 거기도 물이다가. 네. 오른쪽이야 방향이? 이쪽으로 가요. 네. 한번 봅시다. 물 지금 차 있지? 네. 빠지는 얘기예요. 네. 이미 많이 좀 걸려 나왔네. 그 잘 빼라. 네. 먼지. 물티슈 같은데. 누구냐 너? 머리카락? 물티슈? 아 물티슈. 아 머리카락. 머리카락을 엄청 많이 넣었네. 변기로 넣어서 넣었어. 아이고. 야 이거 머리카락인데? 와 물티슈를 아니 머리카락을 변기에. 네 이거 다 머리카락 같아. 물티슈는 아닌 실? 아, 머리카락. 이제 내려가? 내려가다가 좀 멈췄어요. 그래서 쭉 한번 뽑아볼래? 네. 아직도 차있어. 물티슈지? 그러네. 물티슈 머리카락. 네. 아 이거 너무 많이. 뭐 사이즈가 가려줄까요? 예. 가위? 와 너무 많은데. 네. 중간을 막고도 낫죠. 일단 물은 흘러가지만. 꼭 막다가 얼었으면 되는데.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. 핀 조심히 안 빠지게. 미술 학원 갈 때 그때 막 된 것 같아. 몇 킬로 넣어보자. 네. 아 이제 물 좀 짧아도 괜찮겠어? 네 이렇게 다 잡으면서 차오르 우산은 계속 넣지 말고 차오르는지 보자. 차오르는지 흘러가는지로 확인하고 될 겁니다. 아 차올라요. 바로 차올라? 네. 최고.
다른 친구에게? 이렇게 이 정도면은 빠지는 게 좋죠. 네. 아이고 와. 얼마나 더 꺼내야 되는지. 이거는 완전 세근인데? 새 거 같은데? 채우면은 조금씩 빠지네. 그래요? 네. 그러니까. 그러게 뭐 시커. 약간 수세미. 아니 뭘 왜 이렇게 많이 넣은 거야? 이거. 왜 적당히 넣었는지. 막혀있는 부분은 물의 흐름이 없고요. 네. 안 막혀있는 부분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게 그 탁하긴 하지만 물속이죠. 아까 거기는 꽉 막혔잖아요. 네. 덩어리들이 아직 앞에 있다는 거죠. 아 진짜 심하다 심해. 조금씩 흘러가나 보네 물은? 그냥 네. 수위가 어느 정도는 지금은 이제 유지는 되고 있어요. 물 틀어놓고 작업을 합시다. 네. 아이고야. 모르니까 넣겠지. 그렇죠. 모르니까. 아기를 갖고는 그렇지 않았겠지. 살짝 떨어지는 거죠. 아, 그러네. 네. 조금 정화적으로 떨어진다. 그럼 다 나는 거야. 어떻게? 이렇게 일부 부분까지 떨어지지 않아요. 진짜 여기도 수위가 많이 내려갖고 유지됐어요. 유지됐어. 아이고. 뜨고 싹 빼자. 아 많이 내려갔어. 일부가 보여 이제. 그럼 내 지금 다 빼고 나 여기서 일 좀 볼게. 예. 아이고야.